삽주요? 이번에는 아내분이 소개해 주셨는데요. 오, 얘도 특이하게 생겼네요. 삽주는 한방에서 백출이라는 약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나물로도 많이 먹는데요. 그만큼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약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베스트3 중 마지막은 바로 와송인데요. 귀하 위에서 자라는 모습이 소나무 꽃이나 잎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와송은 노화 방지와 당뇨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. 이번에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. 아니 이렇게 거실로 저를 안내한 이유가 있었네요. 자라갈 거리가 있었네요. 저게 다 뭔가요? 깜짝 놀랐어요. 조금씩 이제 산에 다니고 들판에 다니면서 채취해놓은 약재의 술을 제가 담아놓은 겁니다. 약주요. 예, 이렇게나 많습니다, 여러분. 와, 보이시나요? 방 한 켠에 이렇게 많은 약주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. 야생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이렇게 직접 담근 술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. 산 곳곳을 다니며 정성껏 채취한 약초를 이렇게 일일이 직접 담근 것이 보통 정성이 아니다 싶었는데요. 건강에 좋은 약주, 딱 몸에 좋을 만큼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먹는데. 아침 저녁으로요? 네. 약주는 네. 약주는 한 잔은 약이고 네. 두 잔은 술이고 맞아요. 석 잔은 독이라 그랬는데 아, 많이 먹으면 독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제 몸에 맞게끔 한두 잔씩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. 되게 달큰한 향부터 나고요.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네요. 네, 이 술이 좀 부드러웠어요. 약주라서요. 예. 정말 집안에는 약주뿐만 아니라 야생화, 약초에 관한 책들이 여기저기 보였는데요. 거기다 야생화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그야말로 야생화 박사라고 불러드려야 하겠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서 또 야생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나누고 또 같이 보고 전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또 몸 좋은 쪽에 있는 그 약재들이라든가 이런 걸 그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분 역시 자연 속에서 건강을 얻고 계신 분입니다. 늘 건강밥상을 고수하고 계신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러 가도록 할게요. 도착입니다. 네, 두 번째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 안녕하세요. 궁금했는데요. 아, 계셨구나. 반갑습니다. 두 번째 주인공 집에 가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말린 고추였는데요. 이 많은 고추 어디서 나셨는지 여쭤봤습니다. 주말 농장에서 네. 직접 재배한 고추를 네. 이렇게 따가 와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. 예, 일부는 이제 뭐 여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른 거고요. 네. 예. 그래서 두 번째 주인공 김경호 씨를 따라간 곳은 전화동에 있는 한 주말 농장이었습니다. 회사에서 주말 농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시작한 주말 농장 생활도 벌써 8년째 접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. 와, 거의 뭐 농부가 다 되셨겠어요. 네. 스트레스가 쌓인다거나 좀 머리가 복잡할 때 이래 밖에 나와서 이런 텃밭을 이렇게 갖고 오기라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. 와, 이게 예, 노동이 예. 아니라 예, 예.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네요. 예, 예. 여기 와서 땀을 한번 흘리고 하면 네. 참 좋습니다. 아, 처음에는 씨를 뿌렸더니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. 근데 한 주 올 때마다 크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요. 이렇게 직접 농사 짓는 재미를 느끼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.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텐데요. 그 기쁨을 김경호 씨와 아내는 제대로 누리고 계셨습니다.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수확까지 두 분이서 느끼는 뿌듯함을 저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이거 어디에 쓰시나요, 이거?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. 네. 된장찌개 넣기도 하고 네. 고춧가루를 만들기도 하고. 네. 집에서도 참 좋아하겠지만 이웃들 사이에서도 인기 최고시겠어요, 나눠주고 하면. 아, 짱이죠. 정말 무공의 식 그대로니까. 네. 수확의 기쁨은 물론 직접 키운 친환경 채소도 먹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인데요. 이번에는 이제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농작물이 있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. 이거
전부 다 고구마 맞죠? 예, 고구마 맞습니다. 아니, 뭐 고추나 무에 비해서 면적이 예. 압도적인데요. 예, 맞습니다. 고구마 하면은 요새 대표적인 또 그 웰빙 건강식품이고 네. 그리고 또 애들이 고구마를